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4.15 총선에서 선거 조작에 쌍두마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은 쌍두마차의 기초에서 이루어진 일종의 조작된 선거였습니다. 그 쌍두마차의 첫 번째 마차는 전산 조작입니다. 또 다른 마차는 위조 투표지 제조 및 투입입니다. 쌍두마차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전격 공개됐습니다.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담당하는 최고 관리자의 핵심 중에 핵심 정보에 해당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비밀번호가 최고 관리자에 의해서 극빌리에 관리된 것이 아니라 여러 인물들, 다수의 인물들에 의해서 공유되었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런 서버 최고 관리자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정보가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됐고 그 공유가 상당히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공유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고 관리자의 아이디 번호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선거관리위원회 전용선과 전용선에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망이 마련된다면 중국이든 북한이든 일본이든 지리산이든 세계 어느 곳이든지 간에 첫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데이터베이스의 조작 및 위변조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선거 결과를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아무렇게나 주무럭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4.15 부정선거와 맞물려 실제로 투표소가 아닌 제3의 외부 장소에서 이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유력한 증거가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서버 최고 관리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됐다는 그런 증거물입니다. 검찰 조사와 포렌식 검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우리와 함께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번을 입수한 경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2020년도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추석 연휴 때입니다. 9월 24일 날 22시 37분 무렵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그러니까 선관위의 정보센터 앞에서 서버 이전 반대 집회를 하던 가운데 바로 이 물건이 입수가 됐습니다. 관악청사의 관계자가 배출한 종량제 봉투를 발견하고 그 내용물을 확인하는 끝에 바로 서버 최고 관리자의 최고 등급 정보를 압수했습니다. 입수 장소에서는 변호사들이 입회하고 또 입수 전 과정을 사진으로 남기 때문에 입수 경로에 아무런 불법 행위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바로 그곳에 들어있었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고 관리자의 컴퓨터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포트 번호까지 함께 기재된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프린트로 출력하여 또 변경될 기밀 비밀번호까지 함께 수기 손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외부 업체 또는 내부 직원들에게 최고 관리자의 컴퓨터 접근이 가능한 모든 정보를 함께 갖고 있는, 함께 나누는, 공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들 정보를 비인가자에게도 얼마든지 공유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아닌 외부의 어떤 장소에서라도 인터넷망과 선관위 전용성만이 마련되어 있다면 자유롭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접속해서 프로그램의 설치, 삭제, 데이터 수정 등 모든 종류의 조작 활동을 제3의 장소에서 손쉽게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4월 15일 총선 이후에 부정선거 의혹이 들끓기 시작할 무렵에 한 제보자의 전화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아주 드신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이 선관위의 정보 담당 고위직인데 아이디를 비롯해서 모든 정보를 외부에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래전에 4.15 총선이 끝나고 얼마 가지 않았어. 예, 그렇게 전화로 받았습니다.
그동안 4.15 총선 무결성 문제를 따라온 많은 전문가들은 사전투표기간 또 당일투표기간 동안에 외부에 있는 제3의 장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접속해서 다양한 조작활동이 추진되었을 것으로 추정해왔습니다. 바로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증거물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관악청사는 일명 정보데이터센터로 통합니다. 이곳에서 우연히 입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고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습득은 이처럼 대외비 중에서도 최상등급에 속해야 할 정보들이 외주업체는 물론이고 국내 관계자들에게 공유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씨는 서버 최고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유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합니다. 서버 최고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보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서버의 프로그램 설치와 삭제, 변경이 가능하고 둘째, 서버 내 모든 파일을 생성, 삭제, 변경이 가능하고 셋째, 서버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 관리하는 최고의 권한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편 미디어 에이지아 크림선거 시민행동의 공동대표인 오근호 대표는 이렇게 평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최고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고 여러 사람과 공유되고 있음을 알게 돼서 그 자체가 경악이었습니다. 개인 서버도 이런 식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반드시 암호화해서 비밀스럽게 보관돼야 되는 국가의 최고 수준의 정보입니다. 이 같은 허술한 그런 정보 관리는 곧바로 제3의 국가가 한국의 국가 권력을 만드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4.15 총선에서 전자통합선거인 명부를 사용한 사전선거는 이런 정황을 미뤄볼 때 모두 심하게 오염되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외부에서 모든 전산조작과 위조투표지 제작을 위한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가능성의 이야기지만 결국은 현실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실화하기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서버의 최고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번이 필수적인데 그것이 바로 문건에 프린트되고 수기화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외부 조작설을 입증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정보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